산과 맞닿은 하늘과 구름이 함께 놀자고 말하는 것 같다. 이와테의 도노역에 도착했다. 역 주변인데도 조용하기만 하고 거리 장식이 동화 속에 온 듯 독특한 모양이다. 넓은 들판이라는 뜻을 가진 도노는 옛 모습의 전원 풍경과 일본 전통 가옥이 그대로 남아있다. 옛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전통 가옥을 찾았다. 제일 먼저 마차가 눈에 띄는데 이곳은 예부터 산과 바다로 물건을 운반했던 말을 소중하게 여겨왔다고 한다. 말을 가족처럼 여겨 집 안에 마구간이 있다. 이곳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민화가 많이 있어 민화의 고장으로도 유명하다. 할머니는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준다. 갑바와 작고 세리고 나고 났다던다도사 돈도 하래. 그래 갑바노 아노 기그름이です. せっかく 갑바노 사토니 키탄데 아노 타이켄시요토모테 키테미마시타. 민화 중에는 물에 사는 요괴 갑파 이야기도 있다. 갑파는 강가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심술을 부려 물에 빠뜨리곤 했다고 한다.